지금 난리예요. 아,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은 예. 어디죠? 여기가 어디지? 합정! 네, 합정 맞습니다. 합정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홍대 근처예요. 아, 홍대는 우리 한정식 먹을 때 예. 메인 음식으로 먹었던 팝이요? 불고기! 불고기! 아! 여기 근처에 불고기 맛집이 있어서. 오, 진짜요? 네. 근데 보통 불고기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불고기예요. 어?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오, 기대돼요. 네! Let's go! 렛츠 고! 오늘 점심은 여기입니다. 라브하니? 아, 이렇게 불고기. 여기는 네 이렇게 여기다가 불고기를 구워주는 것 같아요. 오, 비주얼이 기특해요. 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윤 씨 김치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우리 여기 있는 물김치 한번 맛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네. 와. 사장님 먼저. 저리까요? 유무감이에요. 얼굴이랑 사이즈 비슷하지 않아요? 와. 자, 잘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비주얼이 스모이요. 소리도 맛있는 소리 나네요. 감사합니다. 와. 김치 앞에 밀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맞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해. 시원해요? 누르키무치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진해요. 진해요? 아, 오이시. 아, 고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국물에다가 넣어서 찍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요? 어떡해. 이케르. 아, 부드러워. 맛있지? 고기 맛이 진짜 진해요. 맛있어요. 맛있어. 같이 얼려서. 같이 얼려서. 야! これは 美味しい! 맛있겠다! 역시 파랑 같이 먹으면 식감이 또 샤크샤크샤크샤크샤크 그렇게 되고 간장 소스 그냥 간장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이거 뭐죠? 뭐죠? 간장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간장에다가 다른 양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장 맛은 많이 안 나고 예,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새콤한 맛이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오, 역시.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스키야키처럼. 아, 약간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 맛이 많이 부드러워져요. 아, 많이 부드러워져요. 마일드하게. 아, 이런 맛도 있구나. 오. 이것만 먹을 때가 맛있어요? 아니면 소스만 먹을 때가 맛있어요? 오, 왜 소스.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밥에 비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오케이. 요쇼. 오케이. 오. 먹을까요? 네. 우와. 우와, すごい. 야, 근데 이 소스 너무 맛있겠다. 요시. 우와. 크게. 오랴! 이타다키마스!
맛있어. 진짜요? 그냥 밥이랑 달라요? 이 소스가 조금 매콤한 그런 맛이 있으니까 아, 나 이거 좋아요. 어, 좋아요? 매콤한 게 좋아요. 맛있어. 이렇게 크게 먹는 여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나 와, 식감이 더 좋아. 오, 식감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그죠? 고구마도 한 번. 아, 고구마! 네. 고기는 약간 이렇게 뜨는 상태도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어, 이거는 약간 크리스피하게. 불고기는 약간 많이 달콤한 이미지 있는데 여기 약간 淡白한 그런 느낌이에요. 단맛도 많이 안 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이에요. 어이쇼. 우와. 이거가. 네. 와, 여기 있는 것도 다 먹었습니다 우리. 네. 오늘 산더미 불고기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아는 불고기 약간 단맛이 너무 세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먹는 게 생겼어야 되니까. 불고기 먹을 때 너무 단맛이 안 센 걸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단박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사유리 씨 덕분에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